강해경증인 네. 진술 가운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네.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스픽스 나오셔서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소위 말한 김영선 의원의 반띵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선거할 때 돈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돈을 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차원에서 반띵을 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명태균 씨 생계 또는 황금이 보살피는 명목이었다. 네. 두 개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. 어떤 명분이었습니까? 세비 반띵이? 제가 이제 녹취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좀 많이 됐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게 녹취를 들을 때마다 일단 김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. 내용에 김 여사가 이제 김영선 공천의 대가를 이제 대가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제 막내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니 이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게 돈도 명태균한테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. 그렇다면 네.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선거 때그 들어가는 선거 운동 공식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걸 김영선 의원은 없었고 명태균 씨가 그거를 대줬고 본인 강해경 증인도 얼마 2,700만 원 2,700만 원 줬었습니다. 넣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거를 되돌려받는 차원이었습니까? 아닙니다. 아니면 명태균 씨 생계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비용이었습니까? 명태균 대표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대가였고 그 그게 명태 세비 반띵입니까?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점이 불분명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.